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변명거리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썸머는 끝입니다. 자, 샌박과 한화, 한화와 샌박이 경기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경기. 아까 강키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생명은 바텀 듀오가 갖는 변수, 그러니까 CC의 변수, 이니시에이팅의 변수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주도권을 얘기해 주는 건데. 네, 땡겨 3번 1.3로 그래도 이거 빠르게 빠르니까 조커를 조커를 네, 좀 더 오플리 와요. 조커를 빠르게 아!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리고 자, 도보죠.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 끝을 몇 명 죽나요? 이거 조커 반대구도 현재 3대 2. 자, 음파 잘 피했는데 네. 그래도 와! 컷다운을 4명 아,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루야. 어, 이건 또 위쪽? 아. 네. 아. 지금 위에서도 그리고 예. 네 명 사고가 났어요. 예. 위쪽에서 죽겠다는 거. 자, 이거 맞아. 맞아. 발차기. 진짜 라바까지 다 죽었네요. 그러면 다섯 명 사실상 에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텀 도전도 네. 검은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종일관 압박했거든요. 네. 결국 강펀치를 날려서 상대를 KO 시킨 겁니다. 자, 하나 입장에서는 정말 곡소리만 나는 네. 게임인 거예요. 네. 아래쪽에서 계속 죽었다고 하는 사이 나오는데 나도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의문이고요. 예. 바로스가 바텀이니까 전령이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라도 먹어야 돼요. 네 명이 우르르옵니다. 바로스가 하나 생명 지금 흐름이 명인데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바로스가 네. 너무 편한데요. 엄청 안 좋은 네. 거예요. 바로스 알았는데 이거 5대 4인데 네. 이거 알았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아, 바위게 먹었고요. 네. 아! 조커라고 아! 했어요. 조커가 나 안 죽어요. 이거는 나 안 죽고 나왔어. 네. 자, 데미지 그리고 맞았고 이러면 저 정키로 먹을 수 있나요? 전령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거 저, 설마 전령을 내주나요? 땡큐! 땡큐! 설마 내주나? 바우스가 아~ 타워 밀고 이건 최악의 먹던 구성. 전령 먹고 최악이에요. 예, 네, 최악이죠.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샌드박스는 2위에 어? 오! 쫓아가다 그냥 앞차기로 네, 던지는 도망갑니다. 어, 잿불 와, 이건 자르바의 초시계를 뺐어. 와. 그러면 또 모여서 자, 3명 모여서 3명 썸이 끌어주기에 네, 네 전멸은 있고요. 자, 시작 피했고요. 아, 그래도 3명인데 설마 안 되겠지가 엄청나게 피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미드 쪽 압박하고 있고 대신요 샘바 어? 죽여야 돼. 아니 이건 무조건 네, 이거는, 진짜 네, 무조건 잡아야 돼. 나도 죽어 올렸는데 몇 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네. 자, 뒤에 오, 미드 압박 뒤쪽 그림이 좀 큽니다. 예, 라이드 약간 뒤쪽 빨리 와야죠. 어, 한화 그래 정말 큰데 타고 있을 때 누가 먼저 걸어야 합니다. 네. 이거 자 화살 쏘고요. 반 타워 사거리 밖에 어 뭐야 초시계 초시계가 없어 초시계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도 자 그럼 조커라도 계속 쏴주고 빨리 잡고 여기서 끝까지 상인의 화살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 끝까지 바로스 잡았어요. 자 이거 그래서 두 명 다 세 명 잡고 야 이거 태양 선생님의 그림이 될 것 같긴 네. 한데요. 타워 옆쪽 한 번, 다시 한 번. 근데 이게 도브 그 도브를 풀스네, 풀스네. 그 도브를 그래서 한 이거 풀스입니다. 아~ 네. 약간 빛깔을 아~ 스쳤습니다. 네. 스레시를 맞으면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담 아니에요. 스레시를 맞으면 화살 꽂았고 가둬놓고 자 대급병 대박인데요. 대급병 완전 대방어 들어갔어요. 네. 오, 예. 자 조커 조커를 잡아내고 그리고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자 들어갔다! 자 더블 킥! 트와이 바로 잡고! 이게 한 차의 트와이다! 하나답게 한 번씩 싸움 열어서 이득을 보곤 하는데 여기서 빨리가 뒤로 가요! 반대로 오프닝! 오프닝을 화살! 오프닝! 아 실패! 정말 정말 정말! 제약해! 불이 붙었습니다! 샌드박스도 좀 흔들리는데요? 예! 또 뭔가 더 누려보고 있죠? 땡! 이거 또! 달! 날려들어! 말라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바운스 공수! 아, 자, 전멸 써! 뒤쪽에! 어, 자, 근데 예. 좀 깊었나요, 이번에? 이번에 좀 너무 깊었나요? 어, 네. 자, 그럼 스타일이 왔어요! 자, 조이도 오는 중! 아, 땡! 지금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스틸각이 나올 수 있다. 예. 전멸 걸고옵니다, 예. 무진 전멸! 예. 한번 재봐, 한번 재봐. 그런데! 어, 불이 위험하고요! 자, 이거 치다 말았어 오, 어떻게 예. 됩니까? 약간 애매한 거 같은데요? 근거리 정? 예, 그냥 차라리 정투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어? 그럼 라이즈 옵니다. 이거 리셋 됐죠? 네. 됐죠. 트와를 화면에 안 잡힐 때가 더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트와 전멸 유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 예. 오, 예. 또 오랜만에 도부, 예. 도부 30 이하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조금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도부도. 킹 도부! 자 이거 도부 근데 정화 믿고 앞에 나와있는 것 같죠? 네 또! 바론을 반쯤 쳤어요! 자 포킹 한번 더 맞으면 위험해요. 자 이번엔 네. 좀 진지한 것 같은데요! 자 전멸
자 무진 준비. 자 이번에는 공매드 코스. 자 그리고 블라리 혀사도 아 코스 아쉽게 나갔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아 세시가 서미시. 아 서미시 지금 쫓아가면서 일방 다진합니까? 본대가 쓸리고 라마까지. 본대가 쓸리고 바론도 나갑니다. 상윤도 상윤도죠. 위기. 아웃 트리플 킬. 버틸 힘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결국에는요 도브의 조이를 말리지 못했어요. 네. 자, 빛의 과사 한번 최후의 승부 한번 겁니까 한화? 스킬 돌려본 거죠. 그냥 써는 16레벨 넘어서 강탈 금방 블라디 바로 아웃. 그리고 이게 합류된 조이의 파괴, 그리고 아차 잊었던 조이의 성장 차이. 그쵸. 자, 사람은 여기저기서 막 계속 꽂히게 있고, 잘 제대로 치고. 자, 무진도 죽고, 넥서스 거의 다 깼죠? 킬을 해도 되고, 넥서스를 깨도 되고, 제재! 나는 그 전체적인 그 선수들의 어떤 무력 면에서의 좀 아쉬움? 그런 게 이번 경기도 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조이 계속 퍼킹 넣어봐. 퍼킹 넣어봐, 퍼킹 넣어봐요. 맞을게, 맞을게. 센시피 없어, 센시피. 다른 반 여기 있고. 다르반 피어 좋다. 야, 좋다. 다르반도 피어 없어. 다르반도 피어 없어. 좀 있죠. 다르반도 피어 없어. 형 내가 다르반 막혀줄게. 다르반도 피어 봐요. 지금 블라이 들어왔어. 지금 블라이 들어간다. 라이즈 말고 어때? 라이즈 들어왔다. 라이즈 나만 이제 봐봐. 바로 패션을 먹어줄 수 있고. 너 잡고 바로 먹어 바로 안돼 얘들아. 아 잡아 싸워 우리가 먹자. 바로 형 배 내가 먹을게 오케이. 나 개잘한 거 같아. 우태랑 같이. 나랑 같이 개잘한 거 같아 형이 나랑. 애들 일단 먹었지. 가자. 예, 그래서 샌드박스가 미드 쪽에 힘을 꽉 주고 그 스노우볼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굴려나가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좀 스무스해 보이긴 하는데 솔로 라인 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지연시키고 우리 라이너가 먼저 와 이거거든요. 네, 썸이 달립니다. 트월도 같이 와주고 있고요. 2대2 피격 뽑았고요. 자, 떴어요. 네, 띄우고 헬비. 자, 그리고 속박 타이밍 좋았습니다. 네. 억압 들어갈 타이밍에 동그라미 칼리가 투하리도 맞았고요. 아 칼리가 먼저 들어왔고 버프까지 챙기고 피갈리지 좋습니다. 샌방 정경도 그렇고 라인전 잘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샌방 근접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자, 라이즈 맞죠? 한번 찍고 이거 잡으세요. 라이즈 맞죠? 얼마 남았어? 자 그래도 잡았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보노가 이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예, 그렇죠. 상대 뒤잡는 갱킹 루트. 한번 뚫었. 억압 이동기와 실시기가 분리되어 있나요? 여진 파워. 그것 때문에 여진 들었거든요. 네. 아, 와야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샌드박스도 길게 보고 있어요. 한펜치 적당. 커버 시한 때까지. 과연. 이거는 일단 먹고. 근데 좀 애매한데요. 강타가 들어갔어요. 던졌고요. 그래도 킬도 킬도 잡아냈고요. 그래도 서밋이 한번. 먹었어요, 아, 너 빡 들어. 자, 그럼 이런 거 노려봐야죠. 노려봐야죠. 네, 도브도 왔고. 네. 자, 머리수는 4대3. 라바. 네, 라바가 진입이 안 돼요. 도브가. 라바가 진입이 안 돼요. 도브가 너무 세거든요. 그렇죠. 하나 더 노려볼 수 있게 느리게 만들어 놨고요. 트랄 쪽으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야가 콜 됐으면 이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빨리 와야죠. 아, 상윤까지 왔고. 넥타이 왔는데요, 이거. 아, 핑퐁. 시간 끌리는데요. 예. 자, 이거 분위기. 아, 다 죽었어요. 트리플 킬! 마지막 적치! 에이스가 떴어요! 최악의 정말 에이스! 자야가 그렇죠. 가자 파밍하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전장에 그 얘기인가요? 에이스 이거는 잡아야 돼. 자 이거는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자 코스 땡겨 넘겨. 코스 땡겨 넘겨. 이게 같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수면을 끄는. 오 근데 코스가 화살 맞죠. 딜이 너무 세요. 네 실피 많아요. 여기 빨리 빠져야지 하나 입장에서는요. 아 이게 잡긴 잡았는데 지금 미드 라인 보니까 또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등장한 모데카이즈고 사이버스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어이고 아, 두 명을 제대로 뚫렸어요. 아, 이런 거는 성장이 진짜. 아 도브 상당히 미드의 존재감 지우는데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라반데 존재감 뿜뿜인 선수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끊어지니까 장막 안막이 한번 끊겼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자, 그래도 한번 세 명이 또 세 명이 세 명이 뚫고 있어. 세 명이 뚫고 있어요. 빙글빙글 자 상윤까지 그래도 잡아냈습니다. 제약 골드
앞 경기에서도 경기를 쉽게 풀어간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고요. 대기 중 대기 중 보러 땡겨 저의 승결 녹였습니다. 네. 미드와 탑 2차 중심으로 수비를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썸이 술통 들고 있어요. 네. 밀어낼 수 있는 거죠. 여차하면 지금 치고 있네요. 자, 써멧이 술통 밀어냈고 던졌고요. 예. 반피까지 뽑았습니다. 한우생명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샌드박스 또 싸움각 보는 것 같아요. 네, 싸움각 보는 것 같아요. 오, 예. 각막으로 각막? 제대로 써놨고요. 근데 문제의 라칸궁. 네. 아까 그거! 라칸궁 먹어서 썸이 너무 부담되지 않죠? 들어간 다음에 2차! 전 저게 너무 무서워요. 뺐습니다. 하나는 뺐어요. 먹었습니다. 저는 사일러스 오른쪽 위에 초상화. 네. 어, 아 이거 라칸 초상화 때문에 무서워서 자야 궁 빠졌죠. 안 쓰게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모르게 언제 썼어 다미지. 네. 간다 간다 네. 간다. 네. 네. 타워는 계속 피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저 소통 폭킹어 써도 네. 밀고 위협적이죠. 네. 저렇게 반 피가 나갔어요 지금. 네. 다야가 밀어내는 거 정도가 아니라 데미지도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텀 또 이제 내각이에요. 아 이번에도 자야 썸이 지금 네. 와 별걸 다 하죠? 무슨 뭐 컬렉션 하나요? 뭐 모으기 하나요? 이거 딱지 모으나요? 나 못 뽑았나? 사일러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네. 판매하는 것 같아요. 장점이고요. 네. 충전돼요. 잠깐 쉬었다 오면 돼요. 네, 그 네. 잠깐 쉬면 됩니다 진짜. 네. 지금 우물 갔다 온 시간이 거기일 네. 수도 있어요. 네. 피탄 뭐 이런 걸 필요도 없어요. 엠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잡아내요. 순결이죠. 네. 이거는 아. 조금만 틈이 보이면 또 바로 물어버리는 결단력도 네. 보여주고요. 그렇죠. 샌드박스 강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칸궁. 또 뽑았나요? 방금 어떻게 하나요? 영희 씨 지금 네. 장착했거든요. 맞습니다. 들어와봐.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긁었어요. 누가 라칸인가요 지금? 네. 저 사일러스의 노멀. 자 긁었어요. 매력. 그리고? 자 그래도 네. 타워도 두 개 있는데 어떻게든 안 됩니까? 알아. 자, 오플링 잡았고! 그래도 잘 싸웠어요. 예. 쌍둥이의 힘, 쌍둥이의 예. 힘. 동시에! 그런데 추가 전투. 이거 고스트도 세긴 하거든요. 네. 자, 타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싸워기도 많이 있고요. 기가 막히고요. 자, 드라리! 역할자 해줍니까? 쌍둥이! 와, 이거? 자, 그리고 자 번호 죽었으니까 남았고 쫓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아, 부패다들 일로 와! 그리고 내 목숨 뽑았고요. 와, 근데 도브! 네, 도브! 도브! 너무 과했네. 그렇죠. 예, 아 죽었다. 뭐 예. 아 방금은 우태가 좀 과했어. 뭐 이런 네. 식으로. 와, 풀피 번호가 이렇게 죽나요? 아 이거 장막 입고 그러면 그냥 아칼리 못 말려요. 서밋은 왠지 칼을 뽑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라반 초상 같은 거 보니까 예술 점수가 네.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 같다. 네. 예술 점수가 중요하다. 서밋이 한 번 할 것 같아요. 옆에서 한번 글자 가로로 긁어야 돼. 가로로 긁어야 돼 이거. 자, 가로로 한 번. 쌍둥이 타워 네. 조명 삼아서 한번 예. 뽑아요. 조명을 삼아. 가자. 그리고 시간 끌어줬고 타워 하나 날아가고 이제 서밋이. 네. 아직까지 뭐 서밋이 조커가 살렸어요. 와. 조커가 살리고 보스가 네. 한번 화살 꽂고. 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죠! 에이스! 넥서스를 깨면서 제재! 패거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드라이아크 라칸 너그 할만해? 벤치 좀 버텨올 만하지 않아? 나 가는 중 그걸 버틸만해 야, 드라이아, 이거 야, 아칼리 아칼리 쇼, 라이즈. 아칼리 쇼 타임 아니야? 라이즈 플래시 있다? 나 어. 나도 가는 중 다이아텔 다이아텔 나쁘지 않은데? 다이아텔 빼기도 해봐. 나쁘지 않아. 나 플래시 있거든. 나 플래시. 플래시 타봐. 가자. 라이저. 나 죽여. 뭐야 이거. 갑시다 라이저. 맞네요 고스트. 네. 뭐야 이게. 날 밀고 있어. 뭐야 이게. 아 원딜은 빼기만 해왔거든요. 그냥 죽지만 마라. 나 프리파밍이다 이랬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